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놀라지 마. 놀랄 일이 아니야. 맛있다. 가래떡도 간장.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총재님.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보라색은 또안 어울려요. 이런 연보라. 진한 보라색은 또 어울리는데, 내가 좀 애가 이상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언니는 왜 그런 색이 안 어울리냐면, 언니가 얼굴이 화려하게 생겨갖고 안 어울리대요. 그러니까 옷이랑 뭔가 따로 논다는 거지. 옷은 되게 수수하고 귀엽고 뭐지? 야실야실하고 그런 색깔인 수수한 색깔인데 언니는 얼굴이 세게 생겨갖고 믹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 하고 막 베이지색 코트 예쁜 거 있잖아요. 입잖아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어디 무슨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주워갖고 입은 애 마냥 되게 웃겨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저희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채팅 됩니까? 제 남편이 얼굴이 화려한가 봐요. 하고 옷도 잘 어울려요. 잘 옷빨도 잘 맞고. 근데 색깔이 그런 뭐라 그러지? 겨자색 그런 거 있잖아요. 머스터드색 그런 걸 입잖아요. 환경 미화원 코트 입은 것 같아. 되게 웃겨. 쓰레기 그거 청소하시는 분 코트 있잖아요. 그거가 좀 웃겨. 남편 게스트 초대 아까 말했지만 방송 울렁증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중국 당면을 넣은 닭발이랑 채소튀김 달걀탕. 진짜 맛있다. 최고인데, 최고. 진짜 최고야. 언제 우리 또 호떡 해 먹을까요? 나그 믹스 호떡 맛있더라. 처음 먹어봤는데, 방송에서. 맛있었어요. 이제 꿀떡은 없어. 꿀떡은, 맞다. 만약에 보이면 사갈게요. 보이게 되면. 이 정도 떡은 먹지. 내가 떡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정도 떡은 먹습니다. 어? 나 이래봬도 떡 앉은 자리에서 한 박스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돼지콘이 있어요. 이거 떡 리필하고 돼지콘 갖고 올게요.
저 절편은 우리 신랑 좀 줄게요. 이것까지만 먹고. 믹스 몇개 있을 때? 있을 때 사다 놔야겠다. 떡 이거 떡 3팩, 떡 3팩. 3팩 다 먹고. 절편은 절반. 요 3개는 우리 신랑 주도록 할게요. 바람떡하고 무지개떡? 배로 들어가지. 내 배로. 나 작은 몸 아닙니다. 나 키가 68이에요. 키가 난 68이야. 마지막 돼지고기. 제가 말을 했지만, 저는 위가, 사람들이 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위를 가지고 있잖아요는 뭐야? 사람들이 다 위가 있잖아요. 네, 또 먹어요. 무게? 무게는 1톤. 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만 꼭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위가 있는데, 저는, 새끼발가락까지가 다 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구멍, 그 뭐지? 새끼 발가락부터 머리털 정수리까지가 난다 위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동생한테 그랬거든요. 동생이 나한테. 아, 내가 동생한테. 야,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목구멍부터 똥꼬까지가 다 위인 것 같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동생한테.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사람이 어떻게, 목구멍부터 똥꼬까지가 다 위냐? 그러면서, 그렇지? 그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언니는 그냥 머리통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에까지가 다 위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돼지콘. 근데 이거 아쉽다는 얘기 내가 전에도 했죠. 오, 게이득, 게이득. 여기 딸기잼이랑 게이득. 위에만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 진짜 아쉬워. 이 위에만 이게 있어갖고 너무 아쉬워. 끝. 잘안 말랐어요. 최신님 마르셨어요? 얼마나 마르셨습니까? 근데 돼지콘보다는 돼지바가 더 맛있어요. 왜냐면 전체가 다 크런치한 게 있어서. 진짜요? 오. 근데 사람들이 저를 크게 안 보더라고요, 키를. 들어보면. 얼굴만 봐서는 키가 안커 보인대요. 맛있었다. 저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작아요. 여기 쬐끄만해. 여기가 작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여기 이런 데도 잘 여기까지 잡혀요. 팔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이게 뼈가 작아요. 이런 데가 이렇게 잡혀. 이렇게 팔꿈치인데 잡혀. 옛날에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잡혔어요. 지금도 잡히려고 하잖아요. 여기가. 팔꿈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팔꿈치인데, 요 위에. 접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뼈가 작아요. 살이 없는 게 아니라 뼈가 작아. 그러니까 내가 살이 없다는 얘기를 살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뼈가 쬐끄만하다고. 그러니까 무게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두껍고 여기가 좀 더 얇아. 여기도. 그 무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 그 안에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마른 비만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도 비만인 사람이 있어요. 팔뚝이 좀 더 가. 체지방률도 중요하고 그런 거지. 내가 막 운동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딸기. 이 딸기 기둥이 여기 꼬랑지까지 다 있어요. 하고 어딜 먹어도 딸기 맛이 나요. 근데 기둥이 쫙 있어. 돼지코의 묘미죠? 가운데 딸기잼같이 생긴 거. 그래도 자칫 딸기 맛밖에 안 나요. 밀가루가 몸에 받는 체질? 뭐 체씨님은 못 드세요? 과자, 빵 이런 거 아예? 아니 저는 아 그날 저 생일은 중요로 합니다. 그 쌀국수 이런 건 괜찮겠다. 밀가루 못 먹으면 못 먹는 게 너무 많은데. 충전기 잠깐만 갖고 올게요. 또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꺼질 수 있으니까. 이거 꺼지, 이렇게 충전이 짧더라고요. 배탈이 나요. 딸기, 딸국수는 다행히. 아이고, 슬프다. 나 그 마음 알지. 그 맛이, 이 맛있는 거. 이 떡은 괜찮지? 떡 먹어요, 떡. 맛있다. 쫀득쫀득. 호박 시루 떡, 호박 설기. 아니 호박 인절미. 정말 있어. 카스테라 같은 거죠. 호박 색깔로 나는 그 약간 설기인데 카스테라 같은 느낌 나는 거. 약간 쫀득한 카스테라. 맛있어. 그 맛 알지? 그래서 우유랑 잘 어울려요. 최수님 음식 잘 아시는구나.
그 맛을 알지 내가. 근데 생호박 이렇게 슬라이스로 된 거 잘못 들어간 거는 날이 좀 더우면 금방 쉬어요. 잘 사야 돼요. 여름에 떡 샀다가 몇 번 그걸로 실패해갖고 그 호박 이렇게 들어간 설기 있잖아요. 호박 시루떡 좀 생각하고 사요. 될 거. 코에 또 여드름 날라봐. 봐봐요. 오! 코뿔소입니까? 코가 코뿔소예요? 머리는 왜 초사이언이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가. 맞아요. 아니, 근데 이미 쉰 거는 다시 찌면 안 돼요. 이미 쉰 거는요, 그냥 버려야 돼요. 쉰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에 들어가도 그 소비 기한이 있어요. 무조건 냉동실에 들어가면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냉동실도 우리가 자꾸 문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상해요. 특히 고기 같은 거 오래 놔두잖아요. 수분이 다 빠져갖고 맛되기 하나도 없어져요. 그건 그냥 육수용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떡 신 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니까 먹지 마요. 그냥 새로운 거 사 먹어요. 이제 밤이 좀 맛없네. 근데 여러분 밤 살찝니다. 맞아요. 음식은 바로 해서 먹고 딱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좀 식어야 맛있는 음식들도 있어.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한 김 씹혀서 더 바삭바삭하게 된 다음에 먹어야 맛있다. 모카빵.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요. 제 떡순이 빵순입니다. 떡! 제 이름이 제가 김씨인데 저는 빵떡면이에요. 이름이 빵떡면. 아주 그냥 없어서 못 먹어. 미쳐요. 미쳐. 던킨? 던킨은 그냥 글레이즈드랑 안에 바바리앙 크림인가? 하얀 크림 있잖아요.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온 것만 좋아하지 다른 거는 별로. 다른 필링 막 들어있는 거는 별로. 그냥 오리지널이 좋아. 아까 먹은 닭발과 튀김. 그건 아까 먹었잖아요. 지나간 건 잊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자의 과거와 방금 낀 이불과 지나간 음식은 들추는 게 아니에요. 초코크림, 하얀 크림 맛있지? 끝나죠 뭐. 근데 저는 글레이즈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몇 개 먹잖아요? 너무 달아. 너무 달지 않아요? 그래갖고 다른 커피나 이런 것보다는 딱 아무것도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는 아메리카노가 그 도넛주 먹을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지나간 건 생각하지 마. 아쉬워라도 하지 마. 단 커피랑 먹으면 안 돼요. 항상
씁쓸한 커피랑 뭐가 맛있어.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오랜만에 떡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도 떡 보이면 사갖고 와요. 같이 먹어요. TV 보면서도 먹고, 영화 보면서도 먹고. 그리고 떡을 누가 식사 내용이라고 합니까? 떡은 간식이에요. 아, 약과도 좋죠. 이건 약밥. 약과도 맛있지. 저희 남편 약과 좋아해요. 내가 약과 얘기 여러분한테 안 해줬구나. 수정이는 술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나가서 술을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술도 약하고 하니까 몇 잔 먹으면 얼굴 벌개져가지고 이제 취해갖고 이제 밤 들어와요. 나는 그냥 안 기다리고 자거든요. 자면 이제 들어온 소리가 나. 문 열리는 소리가. 아 그럼 왔구나 이러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요. 안 일어나고. 정말 싫어하지. 막 대충 씻고 옷도 그냥 대충 벗어 댕기고 이제 자러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이제 자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 이제 막 비몽사몽 막 자고 있어서 근데 갑자기 입에다 뭘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입에다가 막 입에 막 혼자서 오늘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있었던 얘기를 막 술자리 얘기를 막 하면서 입에다 막 뭘 쑤셔 넣어. 그래서 왜 자는데 입에다 막 뭘 쑤셔 넣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딱 불을 켜니까 그냥 이제 자고 아까 도대체 뭘 쑤셔는 거야? 그러고 딱 봤더니 베개 위에 아까 막 쑤셔 넣다가 실패한 약과 한 덩어리가 이렇게 뿅 베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자기 나갔다 왔다고 어 와이프 주려고 뭐야 약과 뭐 이렇게 어 편의점에서 하나 집어갖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다 깨버렸으니까 그 약과 이제 갖다 놓으려고 식당에 갖다 놓으려고 이제 약과를 딱 들고 나왔는데 식당 위에 약과 세 봉지가 더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던지. 제 신랑이 저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고 있는 사람 입에다가 약과를 주셔놓고. 총 네 봉지였어. 자꾸 자기가 약과를 좋아하니까 저 세 봉지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야지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봉지는 와이프 줘야지 이렇게. 저희 신랑은 무뚝뚝해 무뚝뚝해. 많이 사람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많이 표현력이 좋아졌지만 진짜 옛날에는 되게 그런 거 쑥스러워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방송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약과 내일 밑반찬 하는 날입니다. 울려? 처음 만난 거? 제 직장 다니던 사장님 네,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거래처. 그래갖고 내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반했다나 어쨌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하는 모습에 보기가 자기가 되게 그걸 좋게 봤대요. 열심히 제가 막 뭘 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아, 저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 근데 좀 제가 성격이 저는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낯가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잘하는 그런 스타일. 근데 신랑 반대. 내가 막 좀 더 리드하는 스타일 좀 그러거든요 저는. 나대는 스타일. 안다시 막사. 오지랖퍼 그런 거. 자꾸 같이 그 캐리비안 베이 같은 그 길을 그런 데 갔어요. 물놀이 하는데 물 그 파도 타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워터파크를 갔는데 이제 파도를 타잖아. 근데 수영을 잘 하니까 신랑도 못 하진 않아요. 근데 난 물을 너무 좋아해갖고 파도를 샥 밀려서 저리 가면 다시 기어 올라가잖아요 끝에까지. 그리고 또 파도 타고 딱 하고 이걸 한 수백 번 하는 거야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그 딱 개장했을 시간부터 파장할 시간까지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랑이 이제 연애할 때니까 재밌다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나가고 싶고 다른 것도 타고 싶고 하니까. 근데 나는 계속 그 물풀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다른 건 기다려야 되고 또 올라가서 한번 타면 끝이라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난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아갖고. 나중에는 내가 신랑을 이렇게 목을 잡고 그 구조하듯이 됐고 막 수영 한쪽으로 팔 해서 막 저길로 다시 올라가고 그럼 또 슝 내려가면 또 내가 막 신랑을 끌고 가고 막 밑에서 밀어주고 막 그런 거 보더니 신랑이 아 얘 참 적극적이고 재밌다 뭐 이렇게 많이 느꼈대요. 대신 그날 저희 신랑은 뭐냐 팔 잘릴 뻔했어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 구명조끼가 좀 컸나 봐요. 그 애가 구명조끼가 물에 뜨니까 팔 여기를 이렇게 탁 잡고 올라가니까 물에 계속 여기가 이렇게 쓸린 거예요. 그래갖고 딱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시뻘겋게 다 쓸려가지고 나 워터풀장에서 팔 잘릴 뻔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위험했어. 그래갖고 여기 막 뻘겋게 돼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쓰리잖아요. 물 닿으면 쓰리고. 근데 내가 다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갖고 그 물풀에 들어가 있고 나 참 못됐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물이 너무 좋아. 근데 신랑이랑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그게 못했어요. 얼마 연애 안 하고 하고가 나갔고 떡 먹고 싶어요? 떡 너무 맛있다. 니자몽님? 맛있어요. 쫀쫀한 찰떡. 찰시루떡. 방금 팥 하나가 콧구멍에 들어갔어. 침대에서 떡 먹잖아요? 결혼 안 하셨으면 엄마한테 결혼하셨으면 와이프나 신랑한테 등짝 맞아요. 뭐 하늘 짓거리냐면서. 방금 팥 하나가 콧구멍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뭐 말하면서 먹다가 콧구멍에 밥풀떼기 하나 들어가고 그럴 때 그때 짜증나. 응, 약밥. 약식이라 그러나? 찰밥. 맛있어. 약밥도 딱 한 병 남았더라고요. 다들 추천해주세요. 나 그 말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네요. 불금인데 다들 뭐예요? 난 오늘 이것만 먹고 방송 종료할 거예요.
이거 잘라서 먹고 싶은데 잘 안 잘려. 짠. 맛있어요. 내일 출근해요? 토요일인데요? 고릴라님 좋아합니까? 맛있어요. 찰떡. 쫀득쫀득.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제주도 오메기 떡? 그거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던데. 좀 사야겠어요? 그거 맛있어. 오메기 떡. 진짜 쫀득해요. 찰떡. 여기 떡순이 떡돌이들이 많구나. 이거 잘라가지고 팥빙수에 넣어서 먹고 싶다. 맛있다. 찰떡이에요, 찰떡. 진짜 맛있을 거야. 연유 뿌려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보니까 이 찰떡을 빵 안에 넣고 만들어도 그 찰떡 들어가 있는 빵처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최고야. 아주 든든해. 그래서 엄마들이 꼭 집에다가 찰떡 같은 거 냉동실에 상비약 상비약처럼 넣어놓잖아요. 밥맛 없고 밥하기 싫을 때, 밥 안 차려도 되는 날 그걸로 때우고. 요즘에 아침에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한 팩씩 냉동실에 넣어놓을 수 있게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온에서 살짝 두면은 알아서 말랑말랑해지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근데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고 돈 버는 이유도 뭡니까? 요즘엔 좀 그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버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돈이 생겨도 유용하게 잘 쓰는 방법을 잘 모름. 요즘 보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이 말을 왜 했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지 그 밥 대용으로 떡을 대신한다는 그런 요즘 현대의 삶이 조금 슬퍼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잊어버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쓰려고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건 내가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잘 쓰십시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하나쯤은 나를 위해 좀 사주고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돈 벌어서 해야지. 그 나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막상 나중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좀 사랑합시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알죠? 자기애. 자기애가 있어야 남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거. 내가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좋잖아요? 내가 기르던 강아지도 내가 애지중지하면 다른 사람도 애지중지하고 내가 발로 걷어차면 다른 사람도 발로 걷어차요.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줘야 남도 나를 왕비 대접해줍니다. 얘는 그냥 함부로 해도 돼.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얘는 항상 좋은 거 먹고 얘는 항상 깨끗한 자리 아니면 안 앉아. 이런 인식이 좀 있겠고. 대신 내가 남도 그렇게 위해줘야겠지? 내가 내 신랑을 왕처럼 대접하면 신랑은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을까? 신랑도 나를 왕비처럼 대해주겠지? 하인처럼 부려먹으면 쥐야말. 쥐야말. 밥을 주지 마. 밥 숟가락을 뺏어 버려. 맛있다. 맛있어. 이제 한 덩어리 남았네. 떡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내일은 빵 사먹을까?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먹방은 없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라 먹방은 없고 이건 제가 공지에 한번 올릴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쿡방 그리고 먹방, 그리고 후식 먹으면서 소통하는 이런 방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건데 이제 토요일은 고정적으로 집밥 반찬 방송? 희차이님 감사합니다. 집밥 반찬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반찬 있잖아요. 밑반찬도 좋고 아니면 뭐 김치류도 좋고 그런 식으로 토요일날은 콕방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내일은 그 1탄 우리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두고 먹는 그 진미채랑 건새우랑 그리고 멸치 요 3종 밑반찬을 내일은 해볼 겁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밑반찬으로 넣어놓고 꺼내 먹기 좋은 그런 거죠.
피자님 감사해요. 마지막 엿밥이야. 다 먹었어. 다 먹었다. 진짜 맛있다. 역시 떡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방송 종료할까요? 응? 밥도 다 먹었겠다. 떡도 다 먹었겠다. 우리 또 내일 만납시다. 내일 방송은 아마 1시 아니면 2시 정도 그때 방송을 킬 듯 싶어요. 뭐 싫다고? 왜 싫다고? 그럼 방송 좀 더 할까요? 30분만 더 할까? 아 3시? 늦게? 그래요. 그럼 한 3시쯤 킬게요. 정리가 다 되세요? 그래, 그럼 우리 30분만 더 키자. 나 오줌 좀 먹어야겠어. 오줌이 너무 맛있다. 이제 손이 자유로워요? 뭐 했길래 그랬어요? 뭐 했길래 바빴어?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금방 올게.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이건 다시 보기 저장을 할게요. 떡 먹는 거는.